오늘 오전 프로스펙트 하이스 소재 하나센터 북부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모두에게 시민권을이라는 취지로 국경에서 국경까지 열리는 자전거 투어 캠페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빈 기자입니다. 미주 한인 교육 봉사협의회 미 교역과 하나센터 그리고 LA 민족 학교 등의 모두에게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캠페인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오는 8월 캐나다 국경에서 멕시코 국경까지 서부 해안을 따라 바이크 투어를 하게 되며 모토는 정의를 향한 여정입니다. 베키 벨코어 미 교역 공동 사무총장은 이번 투어에 대해 하나센터와 미 교협의 협력을 통해 보다 조직적인 풀뿌리 운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영훈 하나센터 조직가는 흔히들 드리머만이 신분 미비로 불이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카 수혜자들보다 훨씬 많은 신분 미비자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은 신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해 기획됐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드림액트라던가 이런 다카, 그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인구도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 미국에 몇세 이전에 왔어야 되고 몇 년도 이전에 왔어야 됐기 때문에 그 법안 내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서류 미비자들, 그리고 서류 미비 청소년들의 부모님들, 국제 입양아들 중에 시민권이 없는 분들, 그리고 TPS라고 불리는 일시적 보호 스테루스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드림액트로 어차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드림액트로 보호되는 아주 한정적인 사람들을 위해 싸울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사람들, 그 정확히 자명한 시민권으로를 딸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시민권을 딸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해서 이제 저희 그 캠페인의 이름을 그래서 모두에게 시민권을 주는 캠페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다카나 뭐 드림액트의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저희 11밀리언이라고 하죠. 1100만 명의 서류 미비 청년들, 서류 미비 자들을 위해 싸우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월 1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출발해 9월 6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도착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김정우 미교역 캠페인 디렉터가 자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1700마일 정도의 여정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임팩트 된,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 청년들과 가족들, 그런 분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40에서 60마일 정도 가면서, 저희가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풍물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 컬처 그 쉐어링도 많이 할 거예요. 가서 멈춰서, 뭐 예를 들어 시티홀 같은 데 멈춰서 뭐 쉐어링 스토리도 하고, 또 저희가 만나는 커뮤니티 얘기도 들어보고요. 북도 이민자 커뮤니티도 치고. 지나가고 할 거니까.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자전거 투어를 통한 시민 단체의 의지 전달뿐만이 아닌 현지에 거주하는 시민들과의 소통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행사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여정! 이혜빈입니다. 미교역 하나센터 화이팅! 화이팅!